1993년 11월 수지 선경 스매트 복지관 강당에서 65명의 성도로 시작한 지구촌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수지 채플과 분당 채플을 세우며 두 날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02년 1월 목장 교회를 출범한 지구촌 교회는 2004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제1회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국 교회의 목장 교회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영성의 모태가 될 필그림 하우스를 건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 지구촌 교회는 현재까지 많은 개척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해외의 교회와 문화센터, 지구촌 빵두유 공장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해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11군데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는 전교인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부활절 목장 공동체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3만 명의 성도, 3천 명의 평신도 선교사, 300명의 해외 선교사를 세우는 333 비전 성취를 기념했습니다. 또한 비전 2020을 선포함으로 한국교회와 동역할 GMN을 설립했습니다. 2011년은 지구촌교회에게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이동헌 원로 목사님과 진재혁 담임 목사님의 동역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의 성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경기대 채플, GMN 채플, 필그림 빌리지, 구리 지구촌 채플을 설립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은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진재혁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승계가 완료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리더십 승계는 한국교회의 큰 모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2016년 9월 철로역정 순례길 봉헌식을 드렸고 2018년 3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순례자들의 안내를 돕는 철로역정 웰컴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구촌 교회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갈 3N3G 비전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비전을 통해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 선교 세미나, 통일 비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탈북민과 탈북민 목회자들을 섬기고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역을 통해 통일 한국과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넥스트젠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돕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정들을 상담 사역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의 김장축제, 행복한 열매, 함께 나누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뉴 패밀리 비전을 실현합니다.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뛰어들어 세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비전. 매년 해외 각 지역에 맷 해외 단기 선교로 지구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블레싱 사역을 통해 국내 각 지역 미자립 교회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각 현지에 디아스포라 미션 교회를 세워 건강한 교회 모델을 보여주고 선교 현지 지역에 거점 교회를 설립, 영혼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며 현지 교단 및 신학교 연합 사역, 선교사 컨퍼런스, 목회자 리더십 서밋, 글로벌 셀 컨퍼런스를 개최해 현지 교회들의 성장을 도와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글로벌 철치 비전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는 영성 리더십 세미나 등 지구촌 교회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의 경건한 리더를 세우고 부교육자 리더십 세미나, 전국교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 등으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들리 리더스 비전을 실천합니다. 이제 지구촌 교회는 민족을 넘어 지구촌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진재혁 담임 목사님을 케냐 선교사로 파송함과 동시에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제1집례교회 최성은 목사님을 제3대 담임 목사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지구촌의 25년 역사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흔적이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지구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민족 치유, 세상 변화, 3N3G 비전을 향한 우리의 힘찬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